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목포시는 오는 31일 자정 유달산 모적봉에서 다사다난했던 2019년을 마무리하고 2020년 새해를 맞아 지역의 안녕과 시민행복을 기원하는 타종식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날 타종식은 노적봉 새천년 시민의 종각에서 경자년 새해 0시 장엄하고 우렁찬 종소리로 새해의 시작을 알립니다. 타종은 김종식 시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과 도시의원, 기관단체장, 관광객, 각계각층 시민 등이 함께 천만 관광객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모든 시민이 더불어 잘 살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염원을 담아 총 33번 울립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시립합창단 공연, 대북 퍼포먼스가 펼쳐지고 타종 후에는 화려한 불꽃이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을 예정이며 행사장 주변에서는 경자년 새해 소원 쓰기도 진행됩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